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이제 중 내려오는 대목 시작.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시작.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좀 거기 의젓하게.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이렇게 시작.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같이 시작. 중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천중의 거둥 보소. 천중의 거둥을 보아. 헐기 헌중 다 떨어진 송악. 요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홈뻥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당 삼실띠를 띠고 염두 목에 걸고 단두 팔에 걸어 소상관중 열두 마디 공두 색인 육관장 쇠고리 길게 달아 철철철철 흔들흔들 흔들거리고 내려오며 염불하고 내려온다. 다시 할게. 시작. 내가 빼는 버릇이 있어 갖고 원래 한 장단쯤 빼거든. 거기다가 아예 적어놔. 한 장단 빼게. 플러스 한 장단 이렇게. 계속 여기만 이 부분만. 아니요 또 다른 데도 뺄 때 일러줄 테니까 그대로 하자고. 그래야지. 이렇게 바트게 바트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짜면은 선생님한테 혼나. 아 우리도 아하 이렇게 시작. 아하 여기도 한 장단 플러스 한 장단. 한 장단 플러스 한 장단. 네. 그런 다음 이제 뒤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하하아흐 했지. 흐흐 하고 거기 플러스 한 장단. 흐가 있잖아. 흐 다음에 그 거기서 쭉 뺀 다음에 한 장단 더 플러스 해야 돼. 거기 한 장단 그 플러스. 그러니까 어디 플러스야? 아하 플러스 한 장단. 아하하 아흐 플러스 한 장단. 거기는 안 플러스 안 해. 하고 흐 뒤에 한 장단 플러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붙여서 해볼까? 시작. 아하 거기도 뿌려서 한 장단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 그러게 여유가 좀 있어. 그러면 너무 바트게 가락을 짜면 이제 나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바트게 배웠는데 선생님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바터. 너무 여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시면서 더 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가 한 장단씩 계속 보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태서 거기까지 다시 할게. 같이 해요. 저 저기 한 장단씩 더 붙이라는 데 붙여야 돼요. 시작. 아하
이제 이게 이게 완전체야. 훨씬 여유롭잖아. 범성도 여유 있게 낼 수 있고 호흡도 갈 수 있고 한 번만 더 시작. 아 여기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하 이렇게 또 그 파음을 주면은 더 멋있어. 아 이렇게 시작. 아 금고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흥보가 밖을 나가보니 중이 왔거늘 시작 흥보가 밖을 나가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요. 서발 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요. 이게 가사 아무것도 세간살이가 없는 거야. 저중이 대답하되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소승은 걸승으로 댕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자거늘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난자커늘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흥보가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솔하고 권솔들은 다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요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요 불쌍하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흥보가. 시작!